지금까지 Kiss the radio. 목요일 밤 One and Only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열어드립니다.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비키라 오픈 마이크. 목요일 밤마다 마이크를 열어드립니다. 우리 아들내미들 위클리입니다. 어서오세요. 이번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저희 소울 조아입니다. 조아씨, 네. 비키라는 처음이죠? 네. 오픈마이크 함께하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이렇게 오픈마이크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바로 앞에 팬분들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민혁 선배님과 들리는구나.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혁 선배님과 우리 먼쏘 언니와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기대가 됩니다. 어우, 말을 조근조근 엄청 잘하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픈마이크 오픈스튜디오에 또 많은 팬분들 오셨으니까 실시간으로 소통도 할 수 있거든요. 네, 하고 싶을 때 말 걸어도 돼요. 사랑해요. 우리 평소에 먼쏘 언니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던가요? 뭐 조언 같은 것도 해줬나요 오늘? 네, 조언 안 해줬네요. 안 해줬죠. 저희는 강하게 키웁니다. 아니, 왜냐면 알아서 너무 잘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제. 맞아요. 특히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네. 소은 씨 본인은 어때요? 말을 못해요. 괜찮아. 말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왜 요새 자꾸 저한테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아 씨 학생이시죠? 네. 노래 연습하는 거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게 근데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 지금 뭔가 있는 걸 있는데 학생은 노래 연습하면 더 힘드나요? 당연하기. 오늘도 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목요일이니까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학교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수업도 하고 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오늘 학교 갔다가 이제 연습실 가서 노래 오늘 부를 거 연습해보고 하는데 목이 쉬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비키라잖아요. 할 수 있어요. 야, 아, 귀여워. 좋습니다. 오늘 조아 씨까지 이제 스페셜로 와주셔서 보다 강한 위클리가 됐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쏘, 네. 오픈마이크 올 때마다 은근하게 좀 드레스 코드를 맞춰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맞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느낌을 좀 밝은 네. 청 바지? 네, 네. 어허. 흰 청. 좋습니다. 저도 청이거든요, 오늘. 네. 화이트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또 반겨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엔지님이 2주 전에도 비키라 했는데 왜 오랜만에 본 것 같지? 먼쏘 좀 보고 싶었어. 우리 조아기도 반가워. 라고 해주셨고요. 오륙구륙님께서 방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하게 뽑았어요. 오늘 저는 북서신 1열에서 마음속으로 떼창합니다. 가보자고! 공부를 포기한. 멋져요. 네, 2742님께서는 비키라의 아들내미들이 친구를 데려와서 오늘은 어떻게 스튜디오를 텐션을 부셔줄지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4898님께서 오늘 오픈마이크에서 떼창하는 문상 주신다면서요. 목청 준비하고 딱 대기 중. 위클리 장신지 먼데이 소은이 좋아 어서 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네,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오신 분인데 문상 받아갈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힘차게 한번 같이 놀아주세요. 네. 자, 위클리 먼데이 소은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조아씨와 함께하는 비키라 오픈마이크 참여 방법 안내해주세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특별한 노래방 비키라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열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집으로 오픈 스튜디오에 놀러온 팬분들과 다같이 떼창할 수 있는 곡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집에서 청취하고 계신 도토리와 데일리 분들도 함께 떼창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에게 듣고 싶은 노래 혹은 다 같이 떼창하고 싶은 노래들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먼데이 소은 조아 저희 세 사람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서 참여해주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실 때 말머리 오픈 달고 보내주시면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조아 씨도 잘하셨어요. 네. 자, 사연 기다리는 동안 간단한 퀴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싱싱 퀴즈! 네, 문제를 내기에 앞서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오픈 스튜디오 와주신 분들, 네. 저희에게 가끔 힌트를 막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LED 창으로 정답을 알려주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코너의 재미를 위해 저희가 또 맞추는 재미, 못 맞추는 재미도 필요하니까 한번 알더라도 참아주시고요. 하지만 오늘은 또 위클리니까 자신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뭐 거의 90%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건 2016년 9월의 음원 차트입니다. 2016년이면 위클리는 뭐 하고 있을 때죠? 저는 중학생. 중학생. 예, 연습생. 중2. 그럼 조아 씨는 6학년 초. 아이고. 초딩. 네. 오 마이. 야. 야야야야야야. 초딩, 중딩. 오. 오. 저는 16년이면은 직딩 정도. 아. 네. 정확히 26살이네요. 오. 오. 침묵이 흐른다. 이야, 새삼. 아닙니다. 소름 돋네요, 살짝. 자, 문제 바로 갈게요. 2016년 9월 3위부터 5위입니다. 먼저 4위 들려드릴게요. 아. 위 바람 바람 바람. Can you hear that? 네, 블랙핑크의 휘파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노래가 데뷔곡이었나요? 네. 데뷔곡으로 바로 선풍적인 사랑과 인기를 받았던 블랙핑크의 휘파람이 4위를 차지했고요. 5위는 어떤 노래인지 노래 주세요. 빨라지는데 상큼상큼 러시안 룰렛,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이 차지했습니다. 4위와 5위 나란히 또 걸그룹 노래들이 차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2016년 9월의 인기 차트 3위는 어떤 곡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힌트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는요. 네 글자입니다. 이게 네 글자라는 게 그룹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네. 곡의 이름이 네 글자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글자 2016년도 사실 저는 예. 사실 아까부터 조금씩 의심하고 있었던 게 휘파람이랑 같이 나온 음악이죠? 네. 붐바야? 네. 블랙핑크의 붐바야. 타이틀곡이 붐바야였죠? 네, 맞습니다. 어허. 저도 사실 붐바야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굉장히 일단은 좀 유력 후보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닌가요? 이거 두 번째 힌트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드라이브입니다. 오? 네 글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할 때 특히 좋은 거? 그럴 수도 있고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도 네 글자잖아, 근데. 그쵸. 보통은 이렇게 힌트 주실 때 성별을 알려주시곤 하는데 그러게요. 오늘 안 알려주시네요. 감이 안 오네. 조아 씨 어때요? 생각나는 거 있나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어떡하지? 초등학생 때라서 또 세 번째 힌트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 혼성? 16년도 혼성. 오늘 좀 어렵네요. 우리가 지금 반짝하고 정답은요? 무길파.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레드 카메라 액션.
아 지금 아 열이 올라가네. 아 열 받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예. 정답은 뭐죠? 목요일 밤. 아, 오. 와 천재인가 봐. 아 이게 좀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노래라서 목요일 밤인가요? 네.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나? 약간 서울의 밤거리 목요일 밤. 이런 노래인가? 빈진호 씨가 피처링 하신 노래 아닌가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김현철 님이 여자친구인가? 하셨는데 일단 혼성 그룹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닌 것 같고요. 네, 유아정 님께서도 두 분처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핑크 붐바야 하셨는데 아니죠? 네. 트와이스 TT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리즈 님께서 목요일 밤이라고 아주 담백하게 보내주셨는데 지금이네요. 목요일 밤 한번 바로 정답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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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데리러 갈게 뭐 이런 거죠.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이 정답이었습니다. 교지에도 드라이브하는 모습이고 교지도 가사가 차로 데려간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교적 평소보다 헤매긴 했지만 그래도 정답 맞추셨어요. 실패한 걸로 할까요? 아니요.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맞춘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로제 떡볶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떡볶이 자체를 진짜 보기 드문 분 중 한 분이시네요. 왜 안 좋아하세요? 그 섞인 그 맛을. 아 뭔가 소스랑 이런 게. 네. 그럼 찌개 같은 칠 2014 중에 1997 이거였구나. 너무 상큼하고 깜찍해서 광대가 정수리까지 올라갔어요. 깨라고. 깜찍해서. 예. 그리고 혜선님께서 어머 오늘 떼창 가능할까 했는데 한 글자도 안 들리고 다 따라보는 사람 여기 너무 신난다 신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K1249님께서 역시 우리 장신즈 멋지다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멋진 위클리의 장신즈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가는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건강이 필요할 땐 비피지만의 ECS 효소공법으로 뛰어난 흡수력과 함량. 홍삼비피진 홍삼의 효과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고? 홍삼비피진 하게 물은 비티진 홍삼 사토리. 처음이라는 비티진만의 흡수력과 함량. 대표님 직원들 동료생비를 이 제로들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 부장 복지 포인트 도입부터 주말구 지원 단체 검진 직원 선물 출장 장비 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 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제 나도 검색창에 이 제로두. 넌 내게 반했어. 상처는 언젠가 아픈다. 하지만 흉터는 언제까지나 남는다. 그래서 저 양미경은 흉터 치료제 벤트락스겔을 추천합니다. 상처 치료와 흉터 치료는 다르니까 잊지 마세요. 밴드 떼고 나면 벤트락스겔.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에싸 소파는 누가 좋아할까요? 처음 보면 눈이 좋아하고 만져보면 피부가 좋아하고 앉아보면 온몸이 좋아하죠. 에브리 바디 좋아하는 에싸 소파의 레벨. 올라오세요 에싸 레벨로. 에싸 주택담보 전세대출 다다다다다 덤비
또 신청까지 해. 예! 다다다다다다 담비 담보대출, 전세대출, 사업자대출 비교도 다 다다다다다다 담비. 지나친 대출에 유의하세요. 뭐예요? 주문하라고. 우리 집 식탁에 빠질 순 없어. 우리 바다 수산물. 수산물이 왔어 왔어 왔어.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육성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투비가 사랑하는 키스터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엔 다 비키라. KBS 9FM, BTOB의 키스더 라디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위클리 2부에서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죠? 2부에서는 오픈마이크의 하이라이트 미션 노래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떼창하고 싶은 노래를 듣고 미션과 함께 보내주세요. 조아씨? 유디스의 어텐션을 주목받기 싫어하는 소심한 사람처럼 불러주세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꿈꾸는 소녀처럼 불러주세요 등등 어떤 요청사항도 좋습니다. 먼데이 소은 스페셜 게스트 조아씨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문자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크에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로제 떡볶이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1부 끝곡으로 위클리의 애프터스쿨 들려드릴게요. 11시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DJ 이경훈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좋아하는 음료를 한 잔 가득히 따르시고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소파나 의자에 몸을 기대신 후에 살며시 라디오 볼륨을 높여보시죠. 매일 아침 9시 당신의 뮤직 테라피스트 이현우 음악 앨범. 안녕하세요.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연결의 역의 지창우, 서현주 역의 최수영입니다. 행복을 뽑아본 적 없는 고장난 힐링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매주 수목 밤 9시 5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본방 사수.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1시에는 BTOB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BTOB 키스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람디, BTOB 민혁이고요. 여러분은 누구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먼데이 소은 조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까치 보여주고 흥부가 됐다는데 조아의 학교 썰 더 듣고 싶어요. 네, 까치를 보여주고 흥부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아셨지? 이게 다 아세요. 진짜 위클리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대박. 정보력이 장난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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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학교에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네. 아 교실에 있었다. 빈 교실에 혼자 있었는데 그 창문에 약간 저는 청소해 주시는 분께서 이렇게 걸레로 창문 다 닦아 주시는 줄 알고 아 그냥 그런가 보지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지? 하다가 무서워서 쳐다봤는데 까치가 우와. 네, 까치가 아예 교실 그 학교 복도에 들어와가지고 네. 자꾸 불이 그 창문을 자꾸 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까치를 어쩌면 좋지 해서 제가 교실 밖으로 나갔는데 저한테 막 이렇게 돌진해서 막 날라오고 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네. 이제
자꾸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데 방충망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타이밍을 잘 봐서 방충망을 열어줬더니 까치가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박 씨를 물어다가 네, 저한테 약속해주고 갔어요. 아 진짜? 네.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금은보화. 금값이 그 좋죠. 네. 뭐 언제나 금은 뭐 훌륭하니까 꼭 까치가 물어다줬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웅님께서 근데 소은이가 스포해줬던 따라다는 아까 그 곡이었나요? 아니면 아직인가? 제가 예. 소통창을 통해서 제가 원데이가 스포를 했다고 네. 저한테 스포를 해달라고 제가 해가지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요. 네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생각을 해서 이제 아까 아이유 역할에 도입부 인트로 따라단 따라단 야. 이 정도면은 그 스포가 아니고 도전 골든벨에 나와야 될 정도의 놀라. 마지막 문제,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그래서 스포해주기 싫냐고. 네, 암열걸 스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과의 의무를 읽어주세요. 아, 하리보상께서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이클리의 추석 계획이 궁금해요. 어떻게 되시죠? 저는 아마도 이렇게 할머니 댁이 부산이라서 네. 부산에 갈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가족들과 함께 네. 휴가를 또 받으시는군요. 혹시나마 두 분은 어떠세요? 맞죠? 작은 사과의 말씀이시죠? 네. 매일 약속이 잡혀있어요. Sorry.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바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 Busy girl. 인기가 많아요. 수호 씨는요? 저는 본가에 네. 갈 것 같습니다. 본가 멀어가지고. 멀어서. 전라도로. 전라도 이제 고향 친구들도. 아니요. 예. 저는 집에만. 집에만. 방콕. 예. 네. 집 밖은 위험해. 집 밖은 위험해. 네, 우리 먼데 씨. 네, 엔진님께서 오늘 운동하고 바로 비키라에 찾아왔어. 운동하면서 이따 비키라 볼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지. 장신주 운동하기 너무 귀찮았을 때 어떤 이유로 이겨내요? 일단은 오픈 스튜디오에 와주셨다고 합니다. 아니네요. 맞죠?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오신 거 맞지 않나요? 우리 엔진님? 아니군요. 보고 계신가 봐요. 비키라에 찾아왔다고 하셔서 직접 오신 줄 알았는데 보라로 찾아오셨다고. 운동하기 싫으실 때, 귀찮으실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안 합니다! 운동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시네요. 꾸역꾸역 갑니다. 귀찮아도? 그거 이겨내는 것도 대단하다. 왜냐면 잡혀있으니까. 수업이. 같이 조직 좋아하시네요. 저는 항상 운동시간에 소음을 이상하고 어떻게 언니가 하고 있어요? 이제 안전 비용을 받고 바톤 터치를 하죠. 이제 아주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시는 두 분과 안 하시는 한 분. 예. 조아 씨 이거 읽어주세요. 네, 2826님께서 오늘 마음껏 떠창하는 날인 만큼 람디도 립싱크만 하지 말고 부르면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 아까 압력 걸 때 제가 살짝 불렀는데 그 소리가 나갔나요? 저희한테는 불렀는데. 네, 송출이 됐으려나? 네, 저도 오늘은 부끄럽지만 따라 부르고 싶은 부분은 함께 즐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나갔다고? 그러면 다음 곡부터 뭐 기회가 되면은 열심히 불러볼게요. 자, 계속해서 위클리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세요. 소은 씨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네, 문자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크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로 로제 떡볶이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다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 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태!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태! 아직 모였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태 갈까? 신태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 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메디카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코리아. 안녕하세요. 랜드커버 전속 모델 김유빈입니다. 신선한 야채가 듬뿍 팬크니까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를 직접 구워서 팬크니까 주문 즉시 만들었지. 팬크니까 착한 가격 3,900원. 수채버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보고다워도 팬크. 모두가 자연을 볼 때 프롬바이오는 자연 속의 숨은 힘을 찾아냅니다. 건강을 약속하는 좋은 원리의 힘. 바이오와 의학을 혁신하는 힘,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힘까지. 자연이 건강이 되는 기술, 프롬바이오. 여행 좀 다니는 사람들이 선택한 자동차는 바로 QM6. LPG 1회 충전으로 534km 주행.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충분하니까 어디든 가뿐하게 떠나보세요. 기다림은 짧게 가까운 전시장에서 지금 바로 QM6를 만나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천안에도 롯데캐슬이 온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당신 곁으로 찾아온 천안 최초의 롯데캐슬. 이제 천안이 당신의 일상이 롯데캐슬로 빛납니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담 더 투정 분양률 1533-1515 롯데공사.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트와이스가 사랑하는 키스 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투비의 키스 더 라디오. 오늘은 위클리 먼데이 소은 조아 씨와 특집 오픈마이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289님께서 이제 가을이어서 옷 사야 하는데 위클리가 가을로 추천해주세요 하셨는데 오픈 스튜디오에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원피스요. 원피스. 가을 느낌의 원피스를 이제 스타일링 살리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데님도 이렇게 특별히 계절 타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굿! 데님 원피스? 예, 데님 원피스. 아니면 약간 조금 샤랄라한 원피스 가죽 자켓? 가죽 자켓. 맞아요. 어제 딱 연상되고 있어요. 저 말씀해 주시는 그림이. 아이고. Any idea? 다 나와버렸네. 네. 조금 앰비기어스하죠? 앰비기어스 완전. 네. 저는 사실 네. 가을에는 코트. 코트 역시 가을엔 춥지 않는. 입으면 예쁜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완전? 가을의 코트의 계절이죠, 확실히. 너무 귀여우시다. 그리고 우리 2289님께서 반수를 하시는데 응원해달라고도 보내셨어요. 우리 위클리가 응원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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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 가보자고! 좋아요. 네, 사연 읽어주세요. 4898님, 오픈! 곧 9월 17일에 생일인데 뭔가 매년 조금씩 생일의 의미가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인데 이번 생일을 해외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생일을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요? 위클리만의 생일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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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년 조금씩 생일의 의미가 작아지는 것 같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27입니다. 27? 네. 위클리 멤버들보다 언니시네요? 네. 어떻게 좀
특별하게 맞이하는 팁 같은 거 언니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언니 태어난 것만으로 이미 특별한데 뭘 또 해줘야 될까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우리 4898님 네. 해외 어디서 보내세요? 자카르타 갈 것 같아요. 같이 가네. 이미 특별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네, 거기서 축하해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축하해드릴게요. 고마워. 자, 이거 웨이크클리 우리 멤버분들 네, 이거 한 번만 하나, 둘, 셋 사랑해! 네, 아니 근데 저 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일이 다가오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나이 먹는다 소리니까.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뭐 생일은 저보다는 이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저희 이번에는 제가 소통 어플로 네. 선배님께서 아닐 수도 있고요. 황경등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비디님께서요. 아니 떼창하시는 분들까지 다들 음정 가사 완벽한 거 진짜 대단이에요. 역시 한국인은 떼창의 민족이지. 한병근님이 맞다 봤다. Happy birthday. 음성 메시지 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K90745님께서 떼창하시는 남자분 목소리 참 예쁘네요. 울까요? 아니 오늘 밖에서 또 떼창을 해주셨어요. 남자 또 데일리스트들이 목소리가 참 예뻤습니다. 소리 질러! 목소리 이렇게 해주세요. 재밌네요. 자 오늘 또 미션 노래방 아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갈게요. 엔진! 자 오픈마이크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미션 노래방! 네,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 씨부터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네, 강규리님께서 아이유 선배님의 비밀의 화원을 꿈꾸는 듯한 느낌으로 불러주세요. 아니면 유나 선배님의 혜성을 락스타처럼 불러주세요. 와우. 오, 락스타처럼. 네, 그리고 윤희 형님께서 부하벌 선배님의 클렌징 크림. 뷰티 크리에이터처럼 불러주세요.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네. 네, 4840님께서 떼창엔 소녀시대 노래죠. 다만세 세상을 즐기는 락커처럼 불러주세요. 아, 참을 수 없죠. 네. 참을 수 없다고 했는데 참홍님께서 참을 수 없다고 했는데 참홍님께서 참홍 에이핑크 미스터 츄 츄 나올 때마다 보라트 해주세요. 아, 기막힌 우연이네요. 참홍 9892님께서 러블리즈 아츄 제 책이 첫난 사람처럼 불러주세요. 이야, 그것도 쉽지 않네요. 네, 가은이님께서는 아이오아이 핑미 완전 쓰임한 강아지처럼 불러주세요. 와 이것도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도 강아지같이 되게 땡땡미가 네 그리고 제니님께서 테디서의 트윙클 손으로 반짝반짝 효과 내면서 불러주세요. 위클리 트윙클 트윙클 트윙클. 네 그리고 5632님께서 제 애창곡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수줍은 소녀처럼 부탁해요. 이거 불러주면 방구석 떼창 가능. 아 오늘 정말로 떼창에 완전히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네. 최고의 노래들, 네. 명품 노래들이 왔습니다. 네. 어떤 노래 혹시 선곡하셨죠? 뭐 상의해보셨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스페셜로 온 우리 막내이 귀염둥이가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교합니까? 살짝 앰비규어스 하죠. 앰비규어스한데 앰비규어스한데 괜찮은데 뭐 느낌 왔어요. 네, 오늘은 소녀시대 선배님의 다시 만나서 좋습니다. 세상을 즐기는 락커처럼 한번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참지. 네, 이경진님께서 소원이 입틀 마크.
깜짝 놀라셨죠? 아,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언제 치고 들어가야지 웃길까 이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웃겼어. 네. 한 번쯤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네. 한번 다들 웃기고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8410님께서 뭐지? 밖에 오픈도 신나신 것 같은데요? 권영아님께서는 약간 친구들 그 노래방에서 노는 거 보는 느낌? 야,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노래를 잘해. 너무 잘하고 잘 놀아. 자, 조아씨. 네, 최휘원님께서 아이크크 오픈라디오 도토리 분들 한잔하고 난 뒤에 펜션 같아요. 네,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거기 아래 맥주 있어요, 없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코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조아씨 오늘 코너 함께 해봤는데 어땠어요? 되게 빨리 끝나네. 그쵸? 네. 때마다 그 노래하는 거 챙겨봤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네. 진짜 어떻게 어쨌든 오늘 그 노래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또 우리 와주신 도토리 데일리 분들 그리고 또 선배님과 함께 또 노래 부를 수 있어서 더더더더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조금 덜 긴장해 볼게요. 네, 이미 지금 섭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다음에 또 나와 달라고. 네, 비키라는 언제나 환영이죠. 네, 자 먼저 네. 오픈 스튜디오 팬분들과 처음부터 계속해서 떼창을 불러본 건 처음이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신나고 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쏟아본 게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떼창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본 것 같고 오늘 와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시고요. 첫 떼창 함께 여가지고 네네네. 네, 정말 신이 진짜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 차에서 좀 내려가실까 싶은데 아마 저희 퇴근길에도 떼창하면서 네, 그러면서 네. 갈 것 같아요. 흔히 올라가지고 네. 떼창으로 하니까 좀 라이프에 대한 부담도 확 내려가죠. 네. 같이 즐기니까 네. 너무 좋다고. 또 람디님께서 같이 불러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가끔, 네. 가끔 제가 뭐 살포시 발을 얹겠습니다. 아, 손을 얹는 건가? 발을 얹으면 좀 이상해지나? 네, 아무튼 오늘 스페셜로 또 오픈마이크 특집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조아씨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 알차고 행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 분 보내드리면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노래! 위클리의 홀리데이 파티, 위클리의 러브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